이 21대 전반기에 이 외통위에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 인권재단 빨리 설립해라 이런 걸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의 참상,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냥 6년 동안 방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이것을 그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 침해를 받는 그 참상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를 하고 이래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수차 강조를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그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통일부 장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통일부에서 먼저 추천을 두 사람을 하고 국회에 여야가 각각 5명씩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통일부에서 추천조차 하지 않았고 이걸 빨리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제 정부도 바뀌었고 또 우리 오늘 태영 의원님과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김태훈 명예회장님과 여러 훌륭하신 토론자님이 많은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면 아마 멀지 않아 바로 우리 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특히 제가 외통위에 우리 태영 의원님하고 또 지성 의원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남북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태영 의원님과 저는 지성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실제 고위층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이 고위층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태영 의원님 말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지성 의원님은 북한 주민들의 바닥 생활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적어도 우리 당의 태영 의원님과 지성 의원님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이때까지 실패한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많이 하게 된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중요한 대토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소중한 국민인 북한인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를 합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저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빨리 인권재단이 출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